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첫눈에 반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주 좀 위험하다고 봐요, 저는. 그 사람의 감정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. 그 사람의 감정에. 그 지금 당사자가 내가 지금 너무 외로운데 외로운 상황에서 첫눈에 반했어. 거기서도 조금 문제가 될 것이고 어쨌든 첫눈에 반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조건도 없고 생각도 없었을 때는 그거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애써 그거를 보다가 그렇게 한 거는 아니지. 죄도 이제 많잖아요. 부적도 있고 우리가 또 긋도 있고.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갑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는 남자가 있었어. 여자분이 찾아왔단 말이야. 근데 남자한테 여자가 생긴 거야. 만난 도중에 여자가 생긴 거야. 근데 이 여자하고 약혼도 하고 상견례까지 다 했어. 그런데 이 여자는 못 잊으니까 왔겠죠. 그치? 근데 내가 딱 봤을 때는 이 남자하고 이 그 여자 상견했던 여자 이 약혼식까지 했던 여자하고는 오래 못 가. 오래 간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것도 억지로 우리가 억지로 막 인연을 띄었다 붙였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. 우리도 판단을 하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. 그래서 그렇게 했지. 오래 못 갈 거다 이 여자하고는. 그러면 자기한테 오니 그거는 정답 못하겠고 의무를 못한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우를 했죠. 했는데 이 하면서도 이 여자는 약혼식까지 했고 한편으로 의심을 하는 거야. 약혼식까지 했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. 그때가 한 겨울이었을 거야. 1월 1일 전이었어. 우리는 이제 구정을 세잖아. 근데 1월 1일 신정이었단 말이지. 그때 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왔더라고. 여기로 왔는데 약혼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어. 신기하죠. 근데 그 다음은 이 인연들이 계속 간다 안 간다라고는 장담은 못해요. 그러고 이제 서로가 잘해야 되지.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또 헤어짐의 반복이 또 없어야 되고 헤어진 이유를 알았으면 서로가 이제 고쳐가면서 이제 해야지. 그것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사후 관리까지는 못해. 인생을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